만약에 너무나 심각한 사람 있잖아요.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막 애기 목소리를 내고 애기 소리 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너무 심각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과연 목소리에도 운과 사주가 있을까요? 목소리를 보면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80% 90%는 다 신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기 하얀색 대례되면 다 이렇게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런 몸주에 신들이 다 계세요. 다 자기를 주장하시는 수호신들도 계실 거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뭐 할머니냐 아니면 장군신이냐, 뭔가 조금 이런 거, 동자 애기씨 선녀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도 해요. 그러면 운대가 그 신령님의 그 신령님들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다 수호신이 있잖아요. 그 수호신이 얼마나 활동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호신이 활동을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굿을 통해서 그 수호신을 깨우는 게 굿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도와달라 라고 깨우는 게 굳이고. 그러면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욕을 하잖아요. 욕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욕을 했을 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욕을 했을 때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말투도 어떻게 보면 나의 운세가, 말투에 따라 나의 운세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막 국밥집 가면은 다 처먹었으면 빨리 꺼지지 뭐한데 앉아있어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소리 듣기 싫은가요? 응? 안 싫죠. 네.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몸주에 계시면 듣기 싫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막 길 갔다가, 아니 길 가다가도 아니고 본인이, 피디님이 아는 애기인데 애기가 막 본인한테 욕을 해. 삼촌 다 처먹었으면 꺼지지 왜 아직까지 앉아 있어? 이러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너무 나쁜데요. 벌써 나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자나 애기 씨가 몸에 몸주신데 그런 욕을 하면 안 먹히겠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예인 박명수나 김수민, 뭐 장동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가 욕이나, 몸주인 거예요. 그쵸? 할머니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할머니가 몸주이기 때문에 욕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일반인들이 좋아해 주는 거고, 솔직히 뭐 만능 MC인 국민 MC 유재석 씨 입에서 그런 식이 나온다면은 유재석 씨는 그렇게, 유재석 씨는 보면은 이렇게 선녀가 암양을 많이 서시잖아요. 네. 이렇게 남자인데도 좀 가냘프잖아. 보면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게 보면은 여리여리 하시잖아. 네. 너무 와일드하고 남성적이다 이건 아니잖아. 네. 유재석 씨를 보아서는. 네. 선녀가 많이 암양을 서시는 거예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처럼 각자 개인에 있는 수호신의 신령님이 기운이 조금 많이 분배가 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런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면 아 저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개소리를 하겠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주장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장 어필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그대로인데 뭐. 응? 그냥 그 각각의 개인별로 네. 다 나를 수호하고 계시는 신령님들이 계시고요. 네. 우리 지금 우리네 세계에서도 나를 수호해주는 신들이 있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신들이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런 신들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 또한 내가 한 번씩 남잔데도 여성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아닌데 여잔데도 막 와일드하게 막 이렇게 장군이 막 실려가지고 막 술도 갑자기 막 많이 마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너무나도 심각해진다. 만약에 너무나 심각한 사람 있잖아요.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막 애기 목소리를 내고 애기 소리 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컨트롤이 되고 그게 이제 너무 심각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심각한 사람들은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